비교급이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뭔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들은 누군가와 비교를 한거 같은데 그냥 얘기를 하시잖아요. 넌 이거를 더 해야 돼. 아. 그리고 뭔가 어머니들이 항상 야, 너는 딴 사람들보다 이것도 해야지. 그딴 사람들이 비교급이지만 사실은 비교급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버릇의 그 대상은 어머니들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쵸. 완벽한 존재예요. 그쵸. 어떤 완벽한 존재에 비해서 내 자식이 부족하다라고 싶은 뭐 느끼는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친아란 말이 괜히 나온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엄마 친구 엄마 아들. 친구 아들이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그런 어떤 상상의 존재가 어머니 머릿속에 딱 있는 거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지나가다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잘하는 재수는 그런 치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약간 비교 대상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어떤 이상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향도 비교급이 될수 있다. 그럼요. 충분하죠. 기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악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완벽한 것이 이미 있어서 그거에 비해 못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에서 어떤 개선할 사항이 뭐 생각이 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대의 기타들 중에 장점들만 모아놓은 어떤 완벽한 기타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거기에 비교했을 때 약간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제 수치가 되는 걸 그게 거죠. 아니면 수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뭔가 어쨌든 비교라는 건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내가 여기까지가 만족할 것 같은데 여기 가면 또그 위랑 비교하게 되고 그 그렇죠, 위랑 그렇죠, 비교해야 되고 그렇죠. 막상 그 위가 이제 없다고 해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야. 나보다 더 부자가 없어.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압도적인 1위 혹은 뭐 내가 생각한 어떤 이상향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렇지. 그래서 비교란 끝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본인의 생각이 어디, 그 기준점이 어딘가에가 그게 이제 기준점이 그쵸? 비유급이 되는 거네요. 차라리 내가 뭔가 어떤 비교의 대상이 명확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향이라면은 그렇지, 그거는 이제 뭐 그렇지.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누보다 나이가 많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건뭐 그런 건딱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팩트죠, 팩트. 그냥 팩트야, 그거. 그냥 팩트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거를 인상 쓰면 팩트예요, 팩트야. 팩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참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동생도 그렇지 않다고. 그거 봐, 또 다른 동생들이랑 비교하고 있잖아. 그 동생이 누구냐고. 그렇지.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 SJ200을 저희가 에피폰에서 해본 적이 맞아요. 없어요. 에피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비교하게 되는 거는 뭐 깁슨 혹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에피폰에서 좋은 기타들 뭐 이렇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건데 SJ200이 뭐 우리가 항상 뭐 깁슨에서 할 때는 상전. 상전은 모신다고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에피폰에서는 J랑 EJ는 했었는데 SJ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뭔가 약간 기존에 비해서 뭐가 SJ가 뭐 에피폰에서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기준점이 되는 그런 데뷔 맞아요.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볼게요. LRBX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일단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좋은 스펙인데 깁슨 커스텀샵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에피폰의 감성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추가가 되었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전용 하드 케이스도 제공이 되고 가격은 203만 4천 원. 가격은 뭐 에피폰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깁슨 커스텀샵과 협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리적인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197SJ200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China. 전장 107.5cm, 무게는 2.54, 두께는 117mm, 12프렛 뒤뚤레는 78mm. 슈퍼 점퍼 쉐입이고요. 서멀레이즈드 솔리드 시트가스 브루스탑 사용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플레임드 메이플 축구판에 넥은 마호가니의 C 프로파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넛에 43mm. 컴펜세이티드 본넛이고요. 지판은 인디언 롤러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 LRBX VTC 픽업. 브릿지는 오픈 J200 머스테쉬. 코수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쪽에 이제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더 오브 펄 바스가 들어가 있고 픽가드도 정말 화려하죠.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좋죠? 소리 되게 좋아요. 저 아까 이거 사실 들어보고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SJ200 감성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뭐가 이렇게 좋죠? 정의가 엄청 그 너무 많은 그 유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범용성이 느껴지는 사운드. 오,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에피폰 어쿠스틱을 통틀어서 스트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에피폰 실수한 것 같아요. 에피폰의 실수. 네. 네. 약간 이거 딱 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LL16 생각났어요. 그거 약간 LL16 그 야마하의 실수. 잘못 만든 것 같은 느낌의 어떤. 원래는 그 가격에 이 퀄리티 약간 이렇게 가다가 LL16만 툭 튀어 있죠. 맞아요. 그런 느낌처럼. 근데 이거 소리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뭐 지금까지 에피폰 기타 중에 스트롬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죠. 이게 뭐 깁슨 바를 좀 제대로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안 올라가는 핑거가 보이지? 어때요? 정말 좋네요. 기본적으로 그냥 소리가 좋아요. 괜찮죠? 좋다. 뭔가 약간 그 메이플 축구판이라는 느낌도 별로 안 느껴질 맞아요. 정말 장점이 너무 많은 기타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가 크다 보니까 울림도 치는 사람의 이렇게 흡족함이 좀 있어요. 좋은데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그죠? 소리 좋다. 좋습니다. 네. 사운드 뭐 너무 잘 들어봤고 이번에 앰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VTC 앰프를 들어내구나. 네. 좋아요. 좋습니다. 베이스 살짝만 올려볼까요? 네. 어떤가요? 전 사운드 진짜 마음에 듭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밸런스가 딱 잘 잡히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이플에서 좀 느껴본 적이 없는 감성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에피폰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운드가 와 정말 다채롭고 범용성도 정말 훌륭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형,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그거로 드리겠습니다. 에피폰이 실수했네. 에피폰이 실수했네. 네, 저는 SJ 스트럼 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뭐 좀 상전에서 그 스트럼 짱으로 갔네요. 스트럼 짱 좀 뇌절하자면 200, 100점 만점에 200점. 200점. 뭐 이런 거. 오, 진짜 마음에 드시나요? 아, 진짜 좋아요.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7점.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은 78점, 77.5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깁슨 커스텀샵이랑 협업으로 했었던 게 지난번에 그 배너, 1942 배너 제이사시였거든요. 그게 점수가 77점 나왔어요. 그때도 사운드가 30, 31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번엔 31, 31이고요. 저는 이번에 유저빌리티 17점 드린 게 이게 뭐 약간 이런 피지컬적인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운드의 범용성이 J45 이상급이었다는 생각이 네. 들 만큼 사운드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평균도 0.5가 0.5. 더 높고요. 네. 지금 보면은 에피폰 기타는 그 커스텀샵이랑 협업하면은 네. 이게 결과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폰에서 했던 첫 SJ였는데 네. 뭐 너무 훌륭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커스텀샵과 깁슨과의 이 협업을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